안녕하세요. 강남종로학원 수학과 김성두입니다. 2021학년도 인천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가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볼까요? 아닙니다. 1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적분 문제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 0보다 크고 도함수가 연속인 fx가 있다. g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선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 한번 미분해봐야 되겠죠. g'x가 ln fx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정보가 있죠. g0는 0이다. 자,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네요. 1대 함수 gx와 gx의 도함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gx는 x equal 1에서 그 값 2를 갖는다. 두 가지 정보가 있죠. g'1은 0이고 그리고 g1은 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있네요. 이 두 가지 정보.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x축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도함수가 y축에 대칭이다. 자, 그럴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요 식이 fx분의 f'x가 ln fx를 미분한 식이죠. 그러면 이 식을 자, 0부터 1까지 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요게 요렇게 써볼까요? 요걸 미분한 거다. ln fx를 미분한 거다. 그죠? 요렇게 쓰면 보이시죠? 요거는 미분하고 요건 적분해야 되겠죠? 부분 적분 이용하면 됩니다. 부분 적분을 이용해주면 그대로 하고 요거는 적분해야 되겠죠? ln fx 요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미분하고 다시 이거는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n fx d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서 넣어주면 ln f1 그리고 더하기, 그죠? 빼기 빼기 돼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더하기 해야 되겠죠? ln f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요거랑 그리고 왼쪽 식은 이 식은 적분을 바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g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gx로 쓰는 게 좋겠죠. 자, gx로 쓰기 위해서 구간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구간만 쪼갠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에다가 더하기 0부터 1까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두 개를 뒤쪽에 있는 식은 좀 생략했습니다. 요걸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그죠? 구간을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0부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요 식이 요만큼 요 식이 그죠? g-1이 되겠죠. g-1. 아, 이쪽은 g-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g-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0부터 1까지니까 g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요 식은 ln fx가 g'x니까 이걸 전부 g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g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gx로 바꿔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ln f1이다 라고 하는 것은 g'1이 되겠네요. 요거는 더하기 g 그죠? 넣어주면 g ln 마이너스 1이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안쪽에서 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거는 더하기 g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선 G'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G'1과 G'-1이다. 요거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데 우선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한번 적분해 볼까요? 왜냐하면 GX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적분을 해보면 G'X 이 적분하면 이건 GX가 되겠죠? GX가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이거 미분함이 되잖아요. 부정 적분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적분 상수 C가 있겠죠. 이 C를 꼭 넣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C를 알 수 있나 보면 G 0은 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0, 0이 돼서 C가 0이 나오네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에서 G-1과 그죠? G-1과 G1 이 값은 0이 나오나요? 그죠? 0이 나옵니다. 넘겨서 주면 GX랑 G-X가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네요. 어? 그런데 여기 아, 쌤이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계산을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0부터 이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게 G-1이고 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값이 G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G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식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G'1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0이라고. 그죠? 이거는 0이다. 그러면 G'-1은 어떻게 될까요? G'-1은 지금 G'1이 0이니까 여기에 1을 넣어주면 여기도 1을 넣어주면 G'-1도 0이 나오겠죠. 이게 0이 나오네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EG1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EG1은 G1은 2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4다. 이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EG1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확통 문제죠. 그림과 같이 원탁. 그림이 없네요. 원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원탁 있죠? 원탁에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접시가 있다. 이 접시가 다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순열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1번 접시, 2번 접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원순열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쿠키 9개를 담으려고 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온다라고 하면 1 양옆에 있는 6과 2에 각각 하나씩 담는 그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 쿠키를 모두 접시 위에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1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쿠키 9개, 쿠키 9개는 제가 책 V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이 나왔다 그러면 6과 1과 2에 넣어두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4가 나오면 5와 4와 3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두 번만 시행하고 나도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1개 이상의 쿠키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들은 이렇게 1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 있을 확률, 담겨 있는 경우, 이 경우, 경우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오히려 이렇지 않는 경우,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 또는 두 개가 비어있는 경우, 세 개가 비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더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쿠키가 하나라도 담겨있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담겨 빈 접시, 그죠? 빈 접시가 케이스를 잘 분류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잘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죠. 이 기준은 여러 가지 해보면 빈 접시가, 그죠? 빈 접시가 한 개 있을 때, 두 번째, 빈 접시가 두 개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빈 접시가
3개 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빈 접시가 4개까지는 있을 수 없죠. 그죠? 한 번의 시행으로도 3개의 접시에 담겨지기 때문에 빈 접시는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경우고요. 그죠? 자, 그러면 빈 접시가 1개 있다라고 하면 빈 접시가 1개 있다. 빈 접시가 1개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번이 비었다고 할까요? 4번이 비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이 6과, 그죠? 이 6과 2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6과 2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1은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6과 2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5와 3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빈 접시가 1개 있다라고 하면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놔두는 거, 이렇게 두는 거보다 빈 접시가 1개 있다라고 하는 거보다 빈 접시가 1개 있다라고 하는 거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행을 3번 하니까 3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이 3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이 3개의 숫자가, 자, 전략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3개의 숫자가 서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경우, 3개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나가 비네요. 그죠? 또는 3개의 숫자가 연속되어 있진 않지만 2개의 숫자만 나오는 경우. 근데 2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나오거나, 그죠? 요 2개가 나오면 접시, 빈 접시가 2개 나오겠죠. 아니면 만약에 이거랑 요게 나오면 빈 접시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빈 접시가 나오는 케이스는, 자, 3번 시행이 있었으니까 1번 서로 다른 3개 뽑을 때, 3개를 뽑는다? 3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주사위가 서로 다른 3개 나올 때, 그죠? 나올 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 있는 경우가 아닌 비어 있는 하나라도 비어 있는 접시가 있는 그런 확률을 구해서 1에서 전체를 뺄 겁니다. 요걸 얘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1에서 빼서 확률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비어 있는, 이게 빈 접시가 있는 경우, 빈 접시가 있을 경우니까 이 경우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면, 그죠? 확률을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빈 접시가 있을 확률인데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올 때 빈 접시는 서로 다른 세 개가 연속돼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웃하게 나온다.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온다. 이웃하게 나오는 경우는 6, 1, 2, 그죠? 6, 1, 2, 그 다음에 6과 1과 2가 나오는 경우, 또는 1, 2, 3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3, 2, 3, 4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오겠죠? 6개가 5, 6, 1까지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이 6가지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6이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데, 그러면 각각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3번 나와야 됩니다. 요 3분의 1에 3번 나오는 요 확률이 6, 1, 2에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그러면 3팩이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총 6번 나오잖아요. 그죠? 6번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가 나올 때 빈 접시가 있을 확률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개,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눈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나올 때 하면, 두 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두 개, 연속된 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연속되지 않고 하나 띄어져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은 연속한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속한 거, 이거는 연속 두 개, 또는 한 칸 건너
두 개, 한 칸 건너 두 개, 한 칸 건너 건너 두 개. 자, 연속한 두 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연속한 두 개는 자, 1과 6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6, 1이 나오는 경우 해서 6, 1부터 어디까지죠? 5, 6까지 총 6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6가지. 근데 이 경우에 6, 6, 1이 나올 수도 있고 6, 1,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확률은 3분의 1에 3승이 되겠죠? 3승에다가 6과 6, 6, 1이 나오거나 또는 6, 1, 1이 나오거나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6, 6, 1이든 6, 1, 1이든 순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또 같은 것이 두 개가 나오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경우가 총 6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6이다. 자, 이 경우가 연속한 두 개가 나올 확률입니다. 연속한 두 개가 나왔는데 빈 접시가 있을 확률이고 한 칸 건너 두 개가 나온 경우는 자, 같은 경우인데 3분의 똑같죠? 똑같은데 한 칸 건너 두 개가 나오는 이 경우는 6, 2가 나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1, 3이 나오거나 2, 4가 나오거나 3, 5가 나오거나 4, 6이 나오거나 5, 1이 나오거나 6, 2가 나오거나 총 6가지가 나오겠죠? 이것도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과 동일하겠네요. 똑같네요. 그죠?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1, 3이다 라고 하면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 3, 3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가지. 그리고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두 개 있기 때문에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다. 요거와 요거는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서로 다른 게 이제 세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한 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서로 다른. 자, 서로 다른 눈이 한 개 나올 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6가지네요. 6가지. 그죠? 6가지인데 그러면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거나 1이 3번 나오거나 2가 3번 나오거나 3이 3번 나오거나 4가 3번 나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총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또 얘기 또 실수를 했네. 그죠? 이게 주사위니까 6분의 1인데. 6분의 1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요게. 그죠? 그러면 빈 접시가 있을 확률이 나오겠죠?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6분의, 그래서 빈 접시가 있을 확률을 1과 2, 3번에 의해 3을 더하면 이렇게 쓸까요? 더하면 자, 대볼까요? 6분의 1의 3승과 6은 같이 있네요. 자, 요거 없애버릴까요? 요거 6분의 1의 3승 6 다 뺄게요. 그럼 6분의 1의 세제곱과 6은 빼고 자, 요 빼고 나머지는 3팩이 있네요. 6 더하기 여기는 3, 2, 6이 있네요. 6. 그죠? 6이 있고 6이 두 개 있네요. 12개. 그죠? 더하기 여기는 1이 있네요. 자, 그러면 6과 2 제곱이 되니까 36분의 얼마가 되나요? 36분의 6하고 12하고 18, 19가 되나요? 네, 19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에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36분의 19 이렇게 해주면 36분의 17이 나오나요? 그죠? 자, 답은 36분의 17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주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미적분이 나왔죠. 확통도 조금 보이지만 수원은 거의 안 보였고요. 그죠? 거의 대부분 미적분이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은 6월 평가원 시험을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올해 시험은 6월, 미적분에 편중되는 시험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6평에서 보여준 어떤 평가원의 의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적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다른 과목들도 다른 영역들도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 7월 모의고사는 미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21번 문제는 미분과 적분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문제죠. 양의 실수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이 함수 그래프만 알면 좀 쉽게 그릴 것 같은데 함수 그래프 한번 자, 이 함수 그래프 여기 양의 실수, 그죠? 양수에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에서 역함수를 뺐네요. 빼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이때 이 그래프는 요걸 먼저 보세요. 요걸 4를 빼세요. 4를 빼고 얘를 먼저 보세요. 얘를 먼저 보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x제곱 이 함수의 특징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xy 범위죠. 두 번째는 대칭성, 그죠? 대칭성, 주기성. 세 번째는 xy 절편, 네 번째는 그죠? 미분하거나 하는데 네 번째에 점근선을 보세요. 점근선.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미분하세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지금 양의 실수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함수는 실제로 이거는 우함수 x가 실수 전체에서 만약에 정의돼 있다라고 하면 연속함수죠. 그죠? 끊어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연속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식이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 그죠? y축 대칭입니다. x절편은 이게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겠죠? y이퀄 이렇게 돼 있다.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y도 0이 되겠죠. 0,0을 지납니다. 0,0. 이 특징들을 다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또 보면 양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y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죠? y든 양수다. y는 0보다 크다. 0보다 큰 거 같죠? 요걸 지나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점근선 한번 볼까요? 점근선. 점근선을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똑같네요. 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x제곱 플러스 3분의 x제곱이다. 요거는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 1로 갈 때 잘 보세요. 분모랑 분자랑 분모가 조금 더 크죠. 이게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3만큼 이게 정말 작은 숫자지만 무한대로 갈 때는 정말 작은 숫자지만 아래쪽 분모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보다는 조금 작아요. 실제로는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1로 무한히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상상해 볼까요? x는 사실 이게 우함수다.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입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정의돼 있어요. 그 다음에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고 1을 기준으로 요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사이에. 그죠? 왜냐면 분모가 더 크잖아요. 양수인데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단 작게 됩니다.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0,0을 지나는데 0,0을 지나는데 그죠? 0,0을 지나는데 점근선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점근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인데 미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은 적어도 하나는 있겠네요. 적어도 하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아닐까? 요 정도에서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앞에 4를 빼고 했어요. 4를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1이 아니고 4배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겠죠. 4가. 그죠? 대략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봤고 진짜 그래프 y 그래프 x는 대략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이 모양이라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역함수는 뭐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은 4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죠? 4까지밖에 안 나오고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만약에 근데 한번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조금 찝찝하니까 f'x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해보면 자 4를 뺄게요. 빼고 아래쪽 미분 아래쪽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에다가 위에 윗부분 미분 2x에다가 x제곱 플러스 3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 미분 마이너스 2x에다가 요거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x 세제곱과 그죠? 여기서 2x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그죠? 잠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4배다라고 하고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위쪽에서 위쪽이 어떻게 되나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를 묶어주면 2를 묶는 게 좋을 뻔했네. 2를 묶겠습니다. 묶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2가 되나요? 2가 되고 여기는 3x가 나오겠죠.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3x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죠? 계산 틀린 게 없죠? x로 묶어주면 위쪽을 x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나오나요? 자 3이 나오면 이건 양수네요. 항상 그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요 x 이거는 이게 그럼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무시하세요. 이것도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무시하세요. x만 부호에 영향을 끼치네요. 그죠? 그러면 x만 부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양수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한다. 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양 맞네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 모양이 맞네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구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1, 2, 3, 4 해서 4까지만 정의되어 있죠. 왜? y값이 4까지 있으니까 역함수는 x값은 4까지밖에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여기 1, 2, 3, 4라고 했을 때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만 우리가 잘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를 넣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y 그렉스랑 y 그렉스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퀄 요거네요. 이거 요거 이퀄 x다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보면 요 x값이 0과 1과 요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1과 그리고 3에서 만나죠. 그죠? 3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과 1과 3에서 만난다. 근데 만날 때 요렇게 만나면서 증가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기울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y 그래프 x예요. 이게 y 그래프 x. 요 함수는 y 그래프 x에 대칭되는 요런 노란색이 되겠죠? 요런 노란색이. 노란색이 돼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h1은 0이다. h1은 0이다. 그러면 1을 넣어주면 1 되고 1 되고 1 넣어주면 f1과 c1은 그죠? y 그래프랑 만났기 때문에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양수 ab에 대해서 hx 이 h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x에서 gx를 뺀 걸로 돼 있어요. 뺀 걸로 돼 있으니까 자, 이 뺀 함수의 요구값이 최대일 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값이 최대일 때이 구간을 지금 찾는 거죠. 구간을 찾는데 이 값이 최대일 때는 hx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까지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hx가 양수인 부분은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hx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hx는 fx 빼기 gx예요. 자, 흰색에서 노란색을 뺀 거예요. 그러면 흰색에서 노란색 뺐으니까 이 영역에서는 이 함수 값이 hx, 자, 이렇게 볼까요? hx의 부호를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3까지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아래쪽에서 위쪽 뺐으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된다. hx가. 그러면 1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양수가 나오니까 제일 크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b 빼기 a는 2다. 맞죠? b가 3이 되고 a가 1이 되겠죠. 그죠? 예. 기억리에는 맞습니다. 이제 디귿만 보면 되는데,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h 프라임 x, 도함수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인데, 이 도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최대값은 뺀 함수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거의 최대값은 그죠? 이거의 최대값은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걸 빼면 되겠죠. 가장 큰 거는 이 그래프에서 어딘가요? 어딘가요? 그죠? 변곡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변곡점을 찾으면 되는데 변곡점의 길이가 가장 클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크게 되고 자, 근데 이 변곡점이 예를 들어서 한요 정도 2에 있다. 요 2에 있다. 여기 요까지 변곡이 됐다가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fx를 두번 미분해서 그죠? 두번 미분해서 0되는 부분, 이걸 찾으면 여기서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찾으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정의역이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1에서만 변곡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있어,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f 프라임 x가 1에서 가장, 그죠? 가장 크게 되는데 g 프라임 x는 1에서 가장 작게 돼요. 왜냐하면 이두 개가 역수 관계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원래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y 이퀄 x가 여기 있다. 그죠? 있고 대칭되는 요 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fx는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이 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게 돼요. 이두 개의 점이 x 값이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이 식이 변곡점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변곡점에서 y·x 위를 지나고 있잖아요. 변곡점 자체가. 그죠? 변곡점 자체가 y·x 위에 있으니까 요 함수인 요두 개가 같은 x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을 때가 1일 때니까 1일 때요 h 프라임 x가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h 프라임 x 요거의 최대값은 h 프라임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 프라임 1 구하고 이거의 역수, 그죠? g 프라임 1은 f 프라임 1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만 f 프라임 1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1을 넣어주면 이게 1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서 계산해주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요게 2분의 3. 2분의 3이 나오고 2분의 3에서 역수인 3분의 1을 빼주면 6분의 얼마인가요? 9에서 4를 빼주면 5가 나오죠. 그죠? 근데 6분의 7이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는 그런 얘기들 있죠. 안 보이면 못 푼다. 안 보이면 못 푼다. 보여야 되죠. 자,
근데 보기 위해서는 잘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내야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에 있을 때 요 그래프의 특징은 AB가 지름이에요. AB가 지름이고 그리고 지름이 길이가 4가 되네요. 4가 되고 P는 요 P가 AP 요 AB랑 A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P에서 2세타가 되도록 선 하나 더 긋네요. 그러면서 이 원을 만들 때 중심을 지나면서 양옆에 있는 AP랑 PR 요게 접하는 중심 지나면서 AP랑 PR을 접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그려서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그죠?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색깔 칠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죠. 구한 다음에 극한만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능하면 직각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직각을 만들어주고 삼각비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비를 많이 만들자. 그죠? 그리고 이런 도형에서 도형 문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각부터 표현해야 되겠죠. 각부터. 각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각 보이시죠? 원주각. 세타, 세타. 보이네요. 그 다음에 2세타, 2세타. 원주각을 볼 때는 호를 봐야 됩니다. 요 세타에 대한 호, 호는 요 호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요 A도 있지만 R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원주각이 세타 보이시죠? 그리고 2세타에 대한 호는 뭐죠? A, R이죠. AR, 여기서 우리는 뭘 아시냐면 여기서 똑같은 원주각은 AB, R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세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 알 수 있네요?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다. 각을 다 아네요. 각을 다 알면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을 쓰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변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한 변을 구하려고 하면 보이세요? 이게 AB가 지름이죠. AB가 지름. 어이구, 이게 AR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나오네요. 그죠? 지름은 4라고 했어요. 그리고 2세타가 되니까 여기는 4 코사인 2세타다. 아니, 요 길이 나왔고, 그죠? 세 개 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 변의 길이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요 낀 각도 알고 있으니까 공식 2분의 1 AB 사인 C 이걸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S세타는. 그죠?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세워졌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조금 이따 하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구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힘들어요. 여기가 뭐가 힘드냐면 사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중심하고 앞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는 연결하면 여기가 세타잖아요. 세타, 그죠? 세타가 되고 세타가 되고 이게 2세타 되죠.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2세타가 되는데 내접하죠. 두 개 내접하니까 반드시 이 접점은 이용해야 돼요. 이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중심과 이렇게 연결하고 중심과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는 거 아시겠죠? 세타라고 하는 거.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중심하고 P하고 연결했어요. 그죠? 중심하고 P하고 연결했고 요 중심하고 P하고 연결한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가 세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타가 나왔어요. 세타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원이 있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원의 중심하고 연결했어요. 연결했더니 여기서 연결하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죠? 2세타니까.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은 같은 선이겠죠? 같은 선. 그러면 요
이등분선이 뭘 지난다? 뭘 지난다? 큰 원의 중심을 지난다. 큰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이게 일직선 위에 있어요. 일직선 위에. 그러니까 요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는 요 사실만 알면 반지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R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또 R인가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R이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을 요 중심 요 중심을 연결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또 R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는 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E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여기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E 마이너스 R분의 R이 뭐다? 사인 세타다. 그죠? 사인 세타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R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곱해주고 넘겨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요게 나오네요. 자, R은 구했습니다. 아까 요 아래쪽에 있는 S 세타만 이제 구하면 끝나겠네요. S 세타는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자, AB만 구하면 되는데 요 AB는 자, A는 사인 법칙. 요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A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4 코사인 2세타예요. 그죠? 4 코사인 2세타는 요 길이예요. 길이. 요거 나누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3세타잖아요. 그죠? 3세타. 바로 쓸게요. 자, 그다음에 B도 똑같네요. B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면 B 나누기 사인 2세타. 여기 2세타죠? 그죠? 2세타는 사인 3세타 분의 4 코사인 2세타. 자, A는 요걸 곱해주면, 요 넘겨주면 A값 세타로 구했죠? B값도 세타로 구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요거의 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삼각형에서는 꼭 2분의 1을 곱하는 거. 2분의 1을 곱해서 S세타를 구하면 위에서 나온 R세타랑 S세타 구해주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 핵심은 뭐다?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내렸더니 중심을 지나더라. 요것만 발견하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또 미적분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것도 상가함수의 극한도 미적분 문제죠. 그죠? 자, 여기서는 fx가 사인 2분의 파이 x다. 요때 gx를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gx. 자, gx가 2의 af x제곱에다가 더하기 b fx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좀 길어요. 그죠? gx가 x equal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쭉 하면 요거에 대한 극대 극소점이 되는 x값, 그죠? 극대 극소가 되는 x값들, 이 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a1은 1이고 a3는 3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5는 5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짝수일 때는 그 함수값이 0이다. 짝수일 때는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은 딱 두 개만 있네요. 극대가 되는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극대값은 딱 두 개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 합이 요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우선 먼저 극대극소, gx가 극대극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있죠. 이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fx를 요걸 집어넣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미분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냥 미분하는 게 낫겠죠. 그죠? 집어넣고 미분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냥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2의 af 제곱에다가 플러스 b fx 이렇게 돼 있잖아요. x는 0부터 12까지만 정의되어 있네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g'x는 그죠? 2의 afx 제곱에다가 위에 거 속미분해 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a f 프라임 x 더하기 b f 프라임 x 보이세요?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에다가 나머지 것들 a 2에 a f 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g 프라임 x가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극대곡선이 0 되는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합성된 이 함수랑 그 다음에 더해진 이 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곡선은 0에서 나오겠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f'x가 0이 되는 곳과 얘가 0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f'x가 0이 되는 곳이 어디죠? f'x가 0이 되는 곳은 이게 자 이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 그리면 좀 편해요. fx를 자 fx는 사인 2분의 파이 x예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는 주기가 4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주기가 4니까 자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4가 되니까 1, 2, 3, 4 그죠? 그리고 이게 1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 여기가 4가 되고 그죠? 1, 2, 3, 4 이렇게 8이 되고 12까지니까 12까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함수인데 여기서 0 되는 곳은 1과 3과 물론 이걸 미분하면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곳이에요.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곳. 근데 그냥 fx에서 보면 기울기 0 되는 부분이 1, 3, 5, 7, 9 보이세요? 1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있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 만약에 이게 0 되는 부분이 없다. 또는 0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1 3 5 7 9 11 이것만 극대 또는 극소화되는 x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극대 또는 극소화되는 x값이 돼 버리면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면 안 되잖아요. 가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세 번째 거, 이게 다섯 번째 거, 이게 일곱 번째 게 되면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0 되는 부분이 있고 부호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0 되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자, A, 그죠? A에다가 2에 AF 제곱 플러스 B 이퀄 0이다? 넘겨볼까요? 넘기고 나눠볼까요? 그러면 2에 AFX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러면 요거는 로그를 취해주면 FX는 뭐가 되나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F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요거는 방정식입니다. FX는 ln A분의 1에다가 ln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 x값을 구할 때 요 fx랑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아진 x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x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상수잖아요. 상수면 이 상수값이 어디 있어야지, 그렇죠? 요 그래프는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으니까 요 상수값이 어디 있어야지 가조건을 만족하냐. 가조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세 번째가 되려고 하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0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이 0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이 값 자체는 이 값은 지금 상수잖아요. 상수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여기는 두 번째가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값이 음수가 돼야지 아래쪽에서 생기면서 이렇게 생기면서 이 값이 이게 y 콜 뭐다? 그죠? 이거 a분의 1 ln 마이너스 a분의 b 상수값이 요게 아래쪽에서 만나야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거 이 두 번째 게 되겠죠. 이 두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게 됩니다. 두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0 되는 부분이 그죠? f'x에서 0이 되는 부분이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색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서 0이 되는 부분은 파란색, 파란 점들, 파란 점들, 파란 점들, 파란 점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네 번째, 여기는 여섯 번째, 여기는 여덟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열 번째, 열두 번째 총 열두 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 문제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m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 값은 1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m 값은 12가 된다. 자, 가 조건은 다 이용했습니다.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n이 짝수일 때 아까 파란 점이라는 거 알겠죠? n이 짝수일 때 함수값은 0이다. 함수값. 자, 다시 한번 볼게요. n이 짝수되는 부분이 이 파란 점들이에요. 파란 점들. 이 파란 점들이 함수값. 함수값은 지금 요 값이죠. 요 값. 이 값이 0이 돼요. 이 값.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이 값은 0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식은 방정식을 해요. 방정식을 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자, 이 지금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이, 여기 값을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A2라고 할게요. 여기에 여기 X 값을 A2, A4, A6 이렇게 넣어주면 F A2를 넣든 아니면 A4를 넣든 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오른쪽은 A분의 1에다가 ln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요 짝수를 넣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GA2, GA4 이런 짝수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이 된대요. 0이. 아, 근데 요 fx 값은 f2 값이나 f4 값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fx는 사인 2분의 파이 x다. 이걸 먼저 집어넣고 미분할까요? 아니면 안 집어넣고 미분할까요? 했는데 집어넣고 미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일 처음엔 안 집어넣고 한번 미분해보고 안 되면 그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안 집어넣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G, 자 AN, GAN인데 AEK라고 할까요?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여기가 AEK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도 AEK, 그죠? EK라고 하면 넣어주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E에 A, AFEK가 요 값이니까 A분의 1에다가 ln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요거 넣어주면 되고 더하기 B에다가 똑같이 A분의 1 ln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해주면 없어지고 요게 E랑 ln이랑 같이 그죠?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오른쪽 거 계산해볼까요? A분의 B에다가 ln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나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분의 B다라고 하는 걸 묶어주면 A분의 B, 그죠? A분의 B다라고 하는 걸 묶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n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0이 되는데 A분의 B가 지금 뭐라? A분의 B가 B가 0이 될 수 있나요? 자, 보면 0이 아닌 두실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시험 문제에 제일 윗칸에 0이 아닌 두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0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ln 요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가 2가 나와야지, 그죠? 여기 2가 나와야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인가요? AE? 뭐 EA라고 할까요? EA다. 뭐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나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고 그 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는다. 자, 지금 아까 요 값이 음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음수다. 그죠? 이게 음수예요. 그러면 A분의 1이 음수구나. 여기 음수인데
지금 요 값을 구했네요? 그죠? 구했어요, 이게. 구했으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럼 2, 1이 되죠? a분의 1이 나오네요? 아, 요 값이, 요게 a분의 1이 나와요. a분의 1. 응? a분의 1이 나온다. a분의 1이 음수잖아요. 0보다 작아요. 아, a분의 1은 0보다 작다. 요 정보까지도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이 어디서 나오나요? 극대값? 극대값을 이제 구해보면 자, 이때 요 그래프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우리는 극대값을 알려고 하면 이거의 부호를 알아야 돼요. 얘들의 부호는 0 되는 부분은 여기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파란색도 0이 돼요. 여기에 여기도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되네요. 자, 0이 되고 요 파란색도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도 0이 되고 그죠? 자, 0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렇게 표시했을 때 자, 뭘 부호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f'x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f'x, 자, 이거는 기울기예요. fx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빨간색까지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요 빨간색까지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에서 빨간색까지는 또 플러스가 나오네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 값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이게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누가 더 크냐면 지금 요거랑 그죠? 요거랑 이 부분은 요 두 개가 0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나 살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살펴보려고 하면 요 파란색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파란색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요 식에서 요 값들이 다 2예요. 2. 그죠? 2가 나왔네요.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고 그러면 요 값들이 다 2가 나왔고 그러면 이걸 지금 정리할 수 있나요? 요걸? 얘를 정리할 수 있나요? A값은 그죠? 2A가 되고 B값이 마이너스 2에 A가 되고 요 B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A니까 A로 묶어낼까요? A를 묶어내 볼게요. 이게 A를 묶어서 요렇게 해주면 여기는 2가 되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되었을 때 요 값이 AFX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AFX는 FX는 지금 사인 값이잖아요. 그죠? 사인 값. 요게 요 값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요렇게 다시 쌤이 잠깐 고칠게요. 다시 한번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요 두 개. 그죠? 여기서 넘겨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 E에 AFX 빼기, 그죠? 빼기 요걸 빼주면 자, 요걸 빼주면 빼기 마이너스 B다, 그죠? 요렇게 자, 여기서 A가 A, 아까 쌤이 한 번 더 바꿀게요. 여기 여기를 다시 A로 묶어낼게요. A로 묶어내면 자, A로 묶어내주면 요게 E에 AF 제곱에다가 그죠? 플러스 A분의 B인데 요걸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였어요? 2였잖아요. 2. 그죠? 여기를 2라고 바꿀 수 있겠죠? 2라고. 그죠? 여기 2라고 바꿀게요. 자, 2라고 바꾸면 이제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요 1과 요걸 비교하면 돼요. 요걸 비교하면 되는데 A는 음수예요. A는 그죠? A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는 이 부호에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 주면 뭐랑 비교해 주면 되냐면
A로 묶어주면 요 안에 거 묶어주면 FX랑 뭐랑 다시 또 A로 다시 묶을 거예요. 묶으면 여기서 A분의 1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근데 A분의 1이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이 A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 A분의 1하고 FX랑 비교해주면 돼요. 이 비교를 해주면 자 이게 0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0 되는 이 FX가 요 A분의 1보다 더 큰 부분 더 큰 부분은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되는데 요 A가 또 앞에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음수예요. 그러면 요 값이 음수일 때 양수가 돼요. 이게 음수일 때 양수가 돼요. 이게 음수가 되려고 하면 이게 양수일 때 양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fx가 a분의 1보다 클 때 양수가 됩니다. fx가 요 fx가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여기에 a분의 1, a분의 1보다 a분의 1, 아우 지저분해. 자, 여기 보면 a분의 1, a분의 1보다 이렇게 클 때, 클 때 fx가 a분의 1보다 클 때 양수가 돼요. 자, 그러면 fx가 a분의 1, 파란색보다 클 때 양수가 되니까 요 두 번째 식 있죠?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두 번째 식. 이에 아까 뭐였죠? A 이에 두 번째 식은 이에 요거구나. A 이에 AF 그죠? 더하기 B. 더하기 B. 요 두 번째 식요. 자, 이 두 번째 식. 이거는 이거의 부호는 요 fx가 요보다 클 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죠? 파란색까지. 그 다음에는 작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두 개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플러스 되면 증가하다가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하겠죠. 빨간색이 극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빨간색이 극대값이다. 파란색이 극소가 되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극대값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게 극대값이 두 개 있으면 요 값이랑 요 값들 여기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차피 fx는 주기함수잖아요. 그럼 gx도 주기함수예요. fx가 주기함수니까 여기다가 파이 2파이를 더해주면 x 더하기 2파이 x 더하기 2파이 x 더하기 2파이로 주면 gx도 주기함수예요. 어차피 주기가 되는데 그 주기가 2파이예요. 2파이인데 극대가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2파이 사이에. 그럼 이 두 개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극대값을 만드는 그곳이겠죠. 그러면 두 개의 극대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하나는 2분의 파이를 넣어주고 하나는 2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 두 개의 극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누가 더 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G 2분의 파이랑 G 2분의 3파이 요 두 개가 극대값이 되는 곳이 x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g 2분의 파이를 한번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g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이에 자 이에 a f 2분의 파이 그죠? 더하기 b에다가 f b가 아까 b가 이렇게 바꿔줄까요? 이에다가 a a 나중에 바꿀까요? 나중에 바꾸죠. 네. 플러스 b에다가 f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더하기 2에 a f 2분의 3파이 플러스 b에다가 f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얼마인가요? 여기 지금 2분의 파이는 1이네요. 1.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도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요게 1이니까 2에 a 승에다가 a 제곱에다가 b 되고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마이너스 a 제곱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b네요. 없어지네요. 아 그러면 2에 a 제곱과 2에 마이너스 a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나요? 2에 세 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세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요 a 값은 0보다 작았죠? 0보다 0보다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값이 0보다 작으니까 A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A값이 마이너스 3이면 B값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B는 따라서 B는 뭐가 되나요?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A값, B값 다 구했어요. A값, B값 다 구했는데 이제 끝나나 싶은데 하나 더 구해야 되죠. 뭘 구해야 되냐면 파이에다가 잠깐 선생님 볼게요. 파이에다가 M파이니까 M이 아까 12였죠. 12파이에다가 자 인테그랄 A3부터 A4까지 GX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됐나요? 그죠? 이렇게 요거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구해보면 우선 요 값이 f 프라임 x하고 관계 있죠? f 프라임 x가 뭔가요? fx가 사인 2분의 파이니까 f 프라임 x는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를 2분의 파이로 곱하세요. 2분의 파이 곱하면 바깥쪽에 파이 분의 2를 곱해주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 파이 없어지고 여기는 24가 나오겠네요. 24에다가 3하고 4? 3하고 4. 3은 아까 여기는 아까 얼마였죠? 3은? 2, 3은 3이었죠. 3이 되는 거. 3.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그다음 4가 되는 곳은 A4가 되는 곳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죠. 그죠? 정확하게 몰라요. 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이 부분이 GX는 2에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FX 이제 B도 구했고 그죠? B는 플러스 3E FX 이렇게 되는 이게 FX 이게 GX고 그죠? 이게 GX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치환적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24에다가 3부터 a 내적 4까지 치환적분 해주면 f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적분하는 과정을 살짝 생략하면서 마이너스 3t 요 fx를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럼 구간도 바뀌어야 되죠. 구간은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fx를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3을 넣었어요. 3을 넣었을 때 t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4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a4 기억나세요? 여기 a4를 넣어주면 앞쪽에서 짝수를 넣었을 때 요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1이 a분의 1이 났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a분의 1이 나왔는데 이 a분의 1이 A가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t 승 플러스 3 2의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죠? 이렇게 돼서 dt 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 계산해 주면 p와 q가 p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p는 계산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30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7월 모의고사는 수능 범위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통계 부분이 살짝 빠지고 적분 부분도 살짝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거의 전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혼자 힘든 건 아니잖아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12월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